마지막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아요. 어떤 포인트냐 하면 매 끼니에 어육류군을 집어넣는다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나이 들면 육류 드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실제로 일주일에 매일 한 끼씩 고기를 드시는 분. 그렇죠? 지금 30명 중에 3명이니까 10%입니다. 젊은 분인데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단백질과 지방의 근본이 고기거나 생선이거나 달걀이거나 뭐 해산물 이런 거죠. 매 끼니에 그거를 같이 넣으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근육을 제대로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방식이 저녁에 한꺼번에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끼니당 단백질류를 매 끼니 넣어주는 게 가장 근육을 크게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무조건 근육이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내가 운동을 안 해서, 뭐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운동을 안 해서, 콜레스테롤은 운동과 거의 상관이 없고, 또 근육은 사실 운동을 한다고 근육이 많이 늘었다. 그렇다면 농사 짓는 분들은 근육이 이렇게 출렁거려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사람은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면서 죽어가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근육은 안 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쓰면 그냥 없어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제가 살이 찐다 그랬죠. 그래서 가급적 고기류와 같은 기름진 음식은 저녁에, 또 아침에 만약에 내가 그닥 활동이 많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아침 쪽에 좀 회복하고 나서니까 힘이 좀 있죠. 그러니까 밥을 3분의 2 공기 정도 먹고 가볍게 어육류군 단백질류를 넣고요. 점심에는 고기류라던가 해산물 종류를 조금씩 넣어서 단백질을 보충하고, 저녁에는 돈육 이런 고기류라던가 아니면 동태전 같이 자기 생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녁에도 조금 무슨 일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이쪽으로도 살짝 가볍게 어육류군을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나는 오전 중에 일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이런 성분을 아침에 넣어주시는 게 좋죠. 몸을 쓰고 나서 채워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쓸 것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세 가지를 얘기를 드렸고요. 나머지 포인트는 사실 외식할 때의 문제, 또 남성분들은 술의 문제가 있겠습니다. 여성분들 외식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로 중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안 파스타 같은 거요. 네. 중식은 근본적으로 이제 짜장면, 짬뽕 이런 것이 800칼로리 정도 되는 데다가 탕수육 몇 조각 먹으면 그냥 1000칼로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 보통 여자분들에 대해서 한 1700에서 2200 정도 먹으라 그러면 그런 거 한 끼 먹어버리면 그냥 반 이상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거 먹을 때는 양을 확실히 좀 줄이셔야 되겠고, 저희가 크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파스타 같은 종류입니다. 그건 거의 기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식물성 오일이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도 걔가 그램당 일반적으로 탄수화물과 단백질보다 두 곱의 열량을 낸다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파스타 같은 거 먹을 때는 양을 확실히 조금 줄여주셔야 하고, 특히나 밀가루 음식, 파스타 이런 거 먹을 때는 얘들이 소화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힘들어지면 제가 살이 찐다 그랬죠? 몸이 힘들면 부족하다고 인식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걸 먹고 난 다음에 잠을 자게 되거나, 대부분의 좀 힘이 약한 사람들은, 아니면 살이 그 열량보다 훨씬 많이 찌게 됩니다. 외식 시에는 그런 걸 좀 주의하시는 게 중요하고, 음주하시는 남편 같은 경우요. 안주로 뭘 먹죠? 고기 아니면 생선.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건강한 방향으로 하시려면 사실 밥을 한 3분의 1 공기나 반 공기 꼭 드시게 하는 거 하나하고, 거기 음식들 중에서도 단백질류, 야채류를 같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반주 형태로 조금 술을 같이 처음부터 시작하면 많이 먹지 않게 될 텐데 그게 좀 안 되는 면이 있기는 하죠. 어쨌든 그 안주를 그렇게 좀 하시면 상대적으로 몸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것이 많아지면서 뱃살이나 기름을 조금 조절하기 쉬워지겠습니다. 네, 그럼 아까 처음에 얘기 드린 저녁은 굶는 것이 좋다, 여기에 대한 답은 뭘까요? X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이 먹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조건 소식이 좋다.
그것도 아니겠죠. 네. 그 다음에 해독 주스가 좋다.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해독 주스의 성분은 어떤 것들이냐 하면 야채하고 과일입니다. 대부분 다 섬유질이 많아서 먹으면 그냥 몸 바깥으로 다른 음식을 빼내는 음식이에요.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서 살을 빼는 거죠. 문제는 살이 많이 찌고 기름진 걸 많이 먹어서 나는 야채주를 덜 먹어 하는 사람은 간식으로 살짝 한 끼 정도 해독주스를 먹는 게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젊은 여성분들이 바빠서 해독주스 먹고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나머지 두 끼 먹는 게 그닥 많지 않을 텐데 그런 것까지 싹 몰아내게 되는 거죠. 나타나는 증상이 갑자기 이제 설사와 함께 모든 음식이 빨리 이제 끌려 나가기 때문에 뒷골이 띵 하거나 혈압이 떨어져서 너무 힘들어 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약한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이 뱃살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그런 걸 신경 쓰거든요. 그런데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고 근육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해독 주스는 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열량이 부족하면 가장 나빠지는 장기는 폐입니다. 겨울이 돌아오죠? 그러니까 호흡기 가면 폐렴의 위험이 커지죠. 이 시기 한 3, 4개월에 이런 거 열심히 하시면 봄철 조금 지나서 폐렴이 오거나 아니면 폐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분들, 특히나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해독주스를 식사 대용으로 하는 것도 곤란하고 살을 빼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이살에 관한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먹는 거를 통해서 줄이자면 굉장히 평상시보다 나이살을 줄이려고 할 때는 굉장히 규칙적으로 먹어주는 거가 돼야 되고요. 아니면 근육이 빠지니까. 그렇게 하면서 열량을 살짝 드러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원래 한 공기를 먹었는데 3분의 2 공기라든가 4분의 3 공기로 살짝 드러내 주시면서 간식으로 드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을 때 살이 찌지 그걸 나눠 먹을 때는 덜 찌거든요. 가볍게 간식같이 해서 평상시보다 횟수를 좀 늘려주시면서 소화에 쓴 힘을 좀 줄이고 활동을 그냥 계속 조금씩 조금씩 계속할 수 있을 때 조금씩 기름만 빠지게 됩니다. 네, 새해가 돌아왔으니까 우선 이제 가볍게 규칙적인 방식으로 나이살을 빼는 식사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뱃살을 빼는 데는 윗몸을 일으키기가 최고다. 운동을 중단하면 근육이 지방으로 채워진다. 여성은 근력운동을 하면 울퉁불퉁해진다. To be everything I dreamed of."